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세상에서 찾을 길 도무지 얻기에 왔습니다. 아무리 해도 해결책이 없어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 도움받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받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밝혀 깨닫게 하시사 사람다운 바른 깨달음으로 해결받게 하옵시고 오실 때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가게 하시사 나와 내 가정을 괴롭히는 조상마귀까지 떠나게 하옵소서. 더러운 사탄마귀들은 물러가게 하옵시고 아직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 사랑에 빠졌고 사랑한 만큼 다 준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이 꿀보다 단시간 되게 하시사 병으로부터 사탄 마귀를 쫓아내게 하옵시고 자손만대 잘되는 복만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도 된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로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사 응답받는 축복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자손들 통하여 가문을 살리게 하옵시고 나라와 민족에게 애국하게 하시며 인류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떤 죄인도 이 세상에서 그 죄 때문에 괴롭게 살다가 용서받는 길은 하나님의 비밀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전장이요 마지막에 13절이지요. 그 믿음이 산을 옮기도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돼요. 출발부터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안 나오면 그건 벌써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려면 계명 안 지키면 못 간다. 잠언 21장 16절이요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가시는데 이 계명이 마가복음 12장 30절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앉았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만큼 이웃 사랑이 나가요. 그러니까 사랑의 이웃 행동, 사랑하는 이 행동이 안 나오면 하나님께 사랑 안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속에 날 괴롭히는 귀신이 들었거나 뭐가 안 되는, 풀리지 않는 그런 저주, 재앙이 들어있을 때 내 인생이 지금 막혀있을 때 뭐 그렇게 하면 해당 안 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잘 풀렸는데 오늘은 또 막혀요. 왜 막히느냐? 조상이 오늘 심어놨던 죄가 나한테 또 들어오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심은 대로 오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도 심은 대로 거두는 걸 압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걸 심어도 요한일서 5장 19절 사랑이 없는 악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순종치 아니하고 사는 사람 결과는 전부 재앙만 받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된 걸 봐라. 바로 그 소리지요. 우리가 그런 사람같이 될 길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아마 창세기 39장 1절부터도 안 읽고 왜 4절 하나만 딱 읽었느냐 하는데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1절부터 이걸 좀 풀라 그러니까 오늘 하루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4절 하나만 딱 풀었어요. 4절 하나만 지금 풀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잘 되려고 이 자리에 오셨고 하나님은 잘 되도록 해주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내 인생, 네 인생 할 필요 없이 여기 오신 분 사사건건 들어보면 만 가지가 넘어요. 비슷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창세기 39장 4절 한마디를 줘가지고 너들 문제가 어떤 문제든 오늘 내가 해결하마.
여러분 지금 문제를 가져오셨는데 문제 안 가져오신 분도 가끔 있어요. 다 맡기고 편안한 분, 그분은 더 잘 되려고 오셨어. 그대로 두면 또 망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닥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여러분 한 시간만 일해 다녀보세요. 어째 우리 집에 무슨 죄가 내가 있어서 이런 재앙이 내 자식에게 왔노? 뭐 때문에 내가 이런 병에 걸렸노? 전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대다수요. 그것도 많이 깨달은 사람이지. 그 정도만 해도 많이 깨달은 거요. 뭐가 재수 없는 게 오긴 왔다 이거 깨닫는 거. 그거 깨닫는 건 짐승도 알아. 그런 수준 가지고는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어느 종교나 가보세요. 아주 훌륭하다는 종교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짐승은 짐승, 사람은 사람. 자기들은 그렇게 구분하고 있으나 하나님 볼 땐 둘 다 똑같은 짐승이요. 그 똑같은 짐승이라는 자체도 못 깨닫고 있으니 얼마나 딱합니까? 아주 훌륭하다고 자기들이 거론하는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 짐승이다 이 말이요. 로마서 3장 4절 아니요. 사람은 몽땅 거짓말쟁이. 그리고 거짓말 때문에 어째 됐냐? 전도서 9장 3절. 전부 미치기 직전에 지금 속으로는 다 미쳐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소리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걸 모르고 그런 데 가서 뭘 배우고 앉았으니 미친놈한테 가서 뭘 미친 거 배우고 그 외에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세상의 학박사들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 참말로 약하고 천에 빠진 초등학무이구나.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내가 소유하고 도무지 상상도 못할 조상이 무슨 죄 지었는지 그 죄값으로 재앙 닥칠 거. 잠언 13장 22절 죄값대로 재앙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가난하게 살고 뭐 공직 생활도 안 하고 이래 천하게 사니까 나는 뉴스에 더러운 자리 차지할 그런 사람은 아니다. 천만에 디모데전서 5장 24, 25절 네가 선을 했든 악을 했든 이 세상에 살면서 분명히 행한 건 틀림없다. 보고 그대로 내가 다 드러낸다. 여러분 수십 년 전에 했던 일이 요즘 들통이 나와가지고 매스컴에 나와서 그때 살인명령 당신이 내린 거 아니요? 이런 질문 받는 내용들 여러분 TV를 통해서 잘 보시지요. 그게 누군데? 그 사람 거라고 보면 여러분이 문제예요. 그게 내 거울이라는 거, 그게 내 죄라는 거. 그걸 못 깨달으면 오늘 이 말씀이 내 기대질 않아요. 자, 지금 누가 애국할 수 있는가? 누가 나라를 욕되게 하는가? 잠언 14장 34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자, 누가 나라를 욕되게 해요? 회개기도 4단계에 똑바로 안 한 사람. 바로 전해야 모두 바로 할 거 아니요. 여러분 자신도 그러하지만 여러분 자녀들 공부시키면서 나라에 역적같이 살다가 가길 바랍니까? 애국하길 바랍니까? 다 애국을 바래요. 애국하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 평화를 위하고 가장 세계적인 제목 인류 평화까지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자되고 가정의 행복을 누림이 효자되고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나아가서 이웃까지 사랑해서 그 나라 애국하고 인류 평화 이루는 게 둘이 아니야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 여러분이 세상에 공부 자녀들 가르침이 많이 배워가지고 역적같이 살다가 나라 욕대가고 뒤져라 이런 분 아무도 없어요. 잘 되길 바라지요. 근데 잘 되길 바라는데 잘 되는 게 뭐냐는 모르니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때는 한국서 특히 아이고 한국서는 어땠든지 간판 가져야 돼. 간판. 여러분이 간판 하는 이것 때문에 모두 명예만 찾는 그런 교육을 시켜보겠다고 애를 쓰는 게 부모들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래 안 했어요. 그러니 많이 배운 사람도 여기 해당되고 안 배운 사람도 여기 해당되는데 참 이 형편이 부모 사랑을 받던 17살 먹은 이 참 한참 사랑받던 이 젊은이가 이 사람을 뭐라 해야 되겠어요? 부모한테는 깐난 애기 거치기 너까에 얻어 낳은 자식이니까
이런 사람이 남도 아니요 형제도 하나도 우리 그런 게 아니야. 형님이 우의 열매인데 이게 몽땅 들어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가 그중에도 막내가 우의 형들이 열매이나 있으면서 이놈을 갖다가 외국에다 팔아먹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 믿어 뭐하노 이 소리 다 나올 거예요. 사단계에게 새가 빠지는데 뭐 아가 그래 됐노 뭐 그 집구석이 왜 그러노 그 소리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 이거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체라기도 해가지고 내가 응답받아 형님에게 안 주고 살았으니 야곱이 조금 그랬는데 또 요셉도 마찬가지요. 아하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복수를 이제 칼을 갈아야지. 아, 유행가 가사 모행가로 복수의 칼을 갈고 그래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래 안 살았어요. 오늘 이 4절이 뭐예요? 자 창세기 39장 4절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지금 오신 형편이 여기보다 더 딱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무슨 소리냐? 저 밑바닥에서부터 최고 위에까지 그 속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아 오늘 이 사람이 바로 너희가 된다면 너도 더 좋게 해결된다. 해결된다 이 소리요. 아멘입니까? 그 소리가 이어들어서 그래 식사 이 말씀이 음식인데 신명기 8장 3절 이 말씀이 음식이요. 그래 이런 약을 잡수면은 지금 집안이 어떻게 돼 있든 걱정할 것 없이 자녀가 형제들 사이가 어떻게 돼 있든 더 잘 된다 이 말이야. 얼마나 귀한 약속이요. 이 짧은 시간에 전능자기에 이게 되게 하지. 우리끼리는요 세상 다 합쳐놔도 될 일이 아니요. 근데 오늘요 된다 그랬어.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건 잘 알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뭘 심느냐 하니까 선을 심었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선 심는 거는 네 자신이 선해야 선을 알고 심지 악은 악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한다는 게 악이요. 오늘 이 구약 말씀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구약이라는 이 창세기 39장의 말씀 이 말씀이 뭐로 덮였어요? 수건으로 덮였지요. 여러분이 한약방에서 약봉지 사오면은 비타민 사오니까 그 케이스가요 아따 비까비까 하는 금박으로도 막 글씨를 써가지고 잔뜩 포장 잘 된 거 그대로 뜯어먹어요. 100개가 안에 알만 먹어요. 오, 그건 또 하시네. 그러면서 내 생사가 걸린 이 말씀을 그냥 구약이라고 읽어보고 구약이라고 설교를 하면 그 사람 다 죽이요. 동물원에 가서 봉다리 채로 새우깡 코끼리 먹이면 코끼리 죽어요. 하마도 죽어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수건을 안 벗기고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성경을 봤고 그것도 모르고 설교를 했다면 정신 차려야 되지요. 남 다 죽이놓은 것도 차려야 되고 그런 걸 얻어먹은 것도 차려야 되고 그래서 말씀은 지금도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았다는데 살한 말씀이 수군으로 싸서 하나도 없었어. 오늘은 이 말씀 삽니다. 그러도록 베끼니 삽니다. 여러분이 산 걸 먹으니 최고가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수군으로 덮인 거를 그냥 먹으면 짐승이고 수군을 베끼는데 수군 베끼는 게 뭐로 베끼요? 그래도 하나님 비밀 그리도의 비밀 4단계 해결을 베끼지요. 그렇게 사람이 되려면 이걸 베끼고 먹어요. 그게 고린도 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요. 그러니 신구약 설교에 그리도 없는 설교는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가짜 설교다. 골로 간다 2장 골로새서 2장 8절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니 여러분이 깨닫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이 깨닫는 거 중요하다고 소리를 할 겁니다. 왜? 10편 49편 20절에 못 깨달으면 망하는 짐승 깨달으면 존귀한 사람 그러니까 깨달음이 중요하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오늘 여기 깨달으러 오셨는데
창세기 39장 4절을 읽어보니 뭘 깨달아집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아멘. 자, 왜 앞에 것도 놔놓고 뒤에 것도 놔놓고 이것만 했느냐? 요 요셉이 누구요? 성경 속에 가룟 유다 예수님 죽인 그 천하의 더러운 놈도 나요.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하는 그분도 나요. 아멘. 성경 속에는 전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왜? 내 음식이니까. 아멘.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게 뭐예요? 살아야 된다. 아멘. 죽은 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아멘. 하나님이 바로 아멘.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요. 그게 어디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왜 말이 이어가서 이렇다 저렇대요? 마가복음 12장. 왜 17절, 27절 막 그래 나와요? 자, 얼른 찾읍시다. 27절로. 하나님은 살아난 사람만 돕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을 접할 때 이 음식은 내가 살아야 먹지 죽은 송장이 뭘 먹어. 그러니까 교회 오면 살려놓고 말씀이 나가야 돼요. 뭐로 살아? 하나님 비밀 4단계 해결로. 그래도 이 피로 살아. 그게 에베소서 2장 몇 절이요? 에베소서 2장 일어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 조상죄나 내 죄를 놔놓으면 여기 와 계시지만 죽었다 이 말이요. 죽은 사람에게 반미기 봐야 더 썩지 아무 유익이 없어. 정말로 아멘이요. 그러게 해서 먼저 살려놓고 뭐로 살려요? 그리스도로 살지요. 하나님 비밀 4단 계기로 살지요. 그러니까 요시가 4단계 해결도 안 한 사람은 설교해봐야 그 사람 죽은 거요 산 거요? 죽은 거한테 설교한다고 이 음식이 들어가 먹어지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짜 교회가 어디고 진짜 교회가 어디가도 모르고 댕겼다 이 말이요. 이제 살아요. 그러니까 뭐 치료한데 다 돼요. 안 되는 사람 없이 다 돼. 다 산다 이 말이요. 이 말씀으로 살아요.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산자의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여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날 왜 안 도와주느냐, 내가 교회 가서 목사로 앉았는데 목사라고 산 게 아니다 이 말이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살아.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뭔데? 은혜 받는 건데. 자, 창세기 39장 4절로 갑시다. 여러분 오늘 여기 창세기 39장 4절 처지가 바로 내 처지다 이 말이요. 지금 내가 이 꼴이 돼 있어. 자, 친형제가 나한테도 지금 배신을 당해서 그냥 배신으로 미움만 당하는 게 아니라 뭐 교통이 그 당시 안 좋은데 남의 나라로 마주 종놈으로 팔리가 버려. 그럼 평생 나와 내 자손 신생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 끝났다는 분이 중에 계세요? 그러나 오늘 요셉보다 나을 거예요. 그러니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여러분 자녀가 속을 썩이면 아이고 저거 우리 호적에서 파내야지 그 소리 잘할 겁니다. 아마 얼마나 골치 아프면 그 소리 하고 그것도 이해가 돼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이해가 없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아멘. 골로새서 2장 2절이 뭐냐? 남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아멘. 그런데 내가 삐떡하면요 저 사람 삐떡하면은 그대로 자기처럼 판단해서 의심을 해요. 그건 지가 삐뚤어 그래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해보면요, 아, 저 사람이 누구를 돕기 위해서 저래 했고 자기 사업차 이런 약속을 요구를 하니 안 들어줄 수가 없고 했구나. 자기가 바르면 바른대로 이해가 가고 자기가 삐뚤면 삐뚤대로 이해가 가.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뭐든지 보면 부정적이고 뭐든지 보면 감사가 없고 기분 나쁘고 뭐든지 보면
뭐 월급 안 줘도 요셉은 좋다 했는데 뭐 월급이 적니 많니? 그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지. 내가 월급 더 달라고 해가지고 잘된 사람이 미치나 있으면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연 10원도 못 받은 월급 10원도 없는 종놈으로 신세 망친 요셉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요셉보다 더 딱한 사람은 여기 없어요. 그렇다면 요셉이 됐다면 우리도 된다 이 말이요. 오늘 되는 거 믿습니까? 내 자녀가 잘될걸 믿습니까? 더 잘될걸 믿습니까? 이 나라가 잘될걸 믿습니까? 이 복 받으러 오셨어. 이 복을 우린 받아야 돼요. 오늘 요셉이라 그러니까 요새 뭐 비까비까 하는 요셉이 아니에요. 나다 이 말이요. 나. 그러면 여러분 처지가 지금 요새까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처지라면 그것도 형제지간에 국내에서 팔리서면 돌아올 소망이 있지요. 그냥 팔린 것도 아니고 종놈으로 팔리면 요즘하고 달라 그때는 영생 끝나요. 그런데도 그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문제 속에서 내 문제 자녀 문제 이렇게 가지고 지금 오셨는데 뭐 거기에는 병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뭐 만 가지가 다 있지요. 가져오셨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열쇠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각자 차이가 나는 이 문제를 한꺼번에 여는 열쇠가 어디 있느냐? 전능자기 때문에 있어. 전능한 하나님만이 준다. 오늘 다 푸세요. 전부 푸세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꿀보다 달아요. 꿀보다 달아. 이 말씀 먹고 힘내자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전능자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요셉처럼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안 되는 분 보면요 조금만 그러면 그래도 내가 좀 했는데 내가 나오면 디모데전서 6장 9절 시험 들어요. 지금 어디 메소코문에 지상에 오른 사람들 시험 드는 거 보면 전부 내가요. 아, 실제로 내가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너락하는 인생은 없다. 전부 나한테 와서 세례 받으면 죄용산 받은 거고 세례 받아야 죄용산 받은 거고 그 죄용산 받았다면 세례 받았다면 네 속에 귀신이 떠나고 바로 귀신 쫓아내는 사랑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가진 성령이 임한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이요. 내가 세례받아 죽었는데 뭐가 내가가 나와. 안 죽어서 그러니 죄용서를 못 받았으니 죄용서 못 받아 내가 나오는 데는요 꼭 하나님이 시험 들게 해서 죽도록 만들어. 그렇게 뉴스 듣고는 아이 저 사람이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럼 안 죽었은 게 하나님이 죽이잖아. 그래 죽으면요 똥태 망태 되고 세례받아 죽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 되고 이 사랑으로 만 가지가 해결되는 복 있는 사람 돼. 오늘 그 복 받으러 오셨어. 아멘이지요. 자 오늘 요셉이 바로 여러분과 접니다. 이 문제가 요셉보다 더 딱한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은 월급 10원도 없어요. 나도 종이고 내 새끼를 낳아도 또 종놈 돼. 소망이라고는 정말로 없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여기서 오늘 4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들어보세요. 요셉이 이게 이제 전부 납니다. 내가 그 주인에게 여러분 이 요셉이 누구 집에 갔는데 지금 그 주인에게 합니까? 여러분이 명곡으로는 보리밭 그 집에 갔어. 그 위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이 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아멘. 자 이거 분명히 요셉이 팔려댕겨. 시장에 소새끼 달구 새끼 맹구로 이거 한 마리 얼마다 이래 팔리댕겨요. 지금 그 집에 팔려갔어. 보리밭집에. 여러분 제가 이력서 내고 들어가놓고도 이래 살질 못하는데 이 사람은 쪽놈으로 형제에게 배신당해가지고 그것도 하나 둘이 아니요 위에 형 열이 몽땅이 배신하는 거기에 당해서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인생을 망쳤다 이 말이에요. 도무지 그 살 구멍 없어. 종놈이기 때문에 소마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가 같이 하는 생활이에요. 여호와가 누구하고 같이 합니까? 주님께 감사해야 여호와가 응답하지요. 그 생활을 했다고 2절 3절이요. 자, 여러분이 지금 병이 났다, 돈 문제가, 무슨 문제가, 뭐 사면 초가다, 나는 이제 죽었다, 끝장났다. 젊은이들 제일 안타까운 건 내가 뉴스 듣다가요. 주여, 무슨 말씀을 전해야 이 젊은이들이 지가 카드 만들어 놓고 지가 써놓고 지가 자살하고 남직이는 살인을 하고, 이게 지금 세계적인 문제다 이 말이요. 이렇게 심각한데도 답이 없어요. 가는 데마다 그놈 때문에 살인이 나고 인질극을 벌리고 별의별 범죄가 생기고 있는데, 범죄 났다 카드비 때문에, 범죄 났다 카드비 때문에, 집안에 뭐 문제 생겼다 카드비 때문에, 가정이 부부가 헤어진다 카드비 때문에, 이렇게 카드가 참말로 카드인데 여기 답에 카드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요 4절 요것만 주어가지고 그런 사람 오늘 사는 길이 있다. 여러분 지금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만약에 이 음성을 들으신다면 박무수 스피커 말 듣지 말고 방송국에서 나오는 아버지 음성만 들으셔서 사는 길 찾으세요. 부모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경제가가 살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뭐라 합니까? 너 처지가 요새 끝나? 끝장났나 너 인생이? 근데 자살하라 했어요. 끝장나서 아니다 이 말이요. 뭐라 그럽니까? 요셉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문제 있는 분들이,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이거 뭐 지금 파혼한다, 뭐 참 이혼한다, 뭐 난리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 어떤 문제도 요셉보다 낫다. 그런데 이 요셉이 첫째 자기 현실 그 자리에서, 자기 만난 그 주인 보디발 집에서 바로 그 주인에게 뭘 받아요? 이거다 이 말이요. 사는 길이 이거다 이 말이요. 내가 지금 잘못해서 카드빚이 태산같이 졌지만은, 내가 문제가 생기고 병이 나고 경제가 어렵고 지금 집안이 콩가루가 되고 엉망이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됐더라도 지금 현실 내 앞에 있는 거기에서 은혜 받아라.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은 종종 보면 직장의 주인이 뭐 종교 뭐 대단한 거 믿는다고 투덜거리는 사람 있고 사표 내야 되겠다 이러는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래 안 했어. 너 그 사람한테 은혜 입어라.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대체 뭐냐 이 말이요. 은혜 은혜 소리를 많이 하면서 요셉이, 자 사절 보세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섬겼다. 여러분 지금 일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더러워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다. 뭐라고? 이 더러운 주인한테서 빨리 떠나기를. 이 성경하고 맞아요? 카드 빚 때문에 내가 자살할 처진 게 오늘 강도할란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맞나 이 말이요? 지금 카드 빚 때문에 어디서 쫄려? 은행에서 쫄려? 그 은행에서 은혜 받으라 이 말이요. 날 뽑아제끼는 사람한테 은혜 받으라 이 말이요. 여러분 요셉이 여기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주인이 다 갖다 맡기고. 여러분은 지금 하시는 일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 이 주인하고 나하고는 영 안 맞아.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았겠는데, 복 있는 사람은 저 죄인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요셉이 그따운 세렸다니요. 여 볼따구에 꽃감이 달리요. 꽃감 불이 나도록 맞아가지고 없어 이게. 오히려 주인을 섬겨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말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 44, 45절 원수 없이 원수도 사랑해야 그게 믿음이다. 이분이 바로 그렇게 살고 있어. 여러분 안 되는 사람과 되는 사람 차이가 뭐냐 이 말이요. 요셉이 어떤 사람 됐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어떤 나쁜 것도 전부 좋게 다 받겠지요. 여러분 오늘 그 복 받으러 왔어. 내가 잘못 살아 인생 망쳤어도 오늘 복으로 바뀌길 바라서 왔다. 이 복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을 받으러 왔어요. 나도 내 자손도 이 복 받으러 왔어. 그런데 오늘 요셉이 어땠느냐? 그 주인
여러분 우리나라나 세계 어디나요 4단계 회계 없는 사람이 돈 좀 가지거나 권력 가지거나 명예를 가지면요 그 꼬라지 참말로 더러워 못 봐. 비로 자빠져 내 진탕 날까 봐 겁날 정도로. 그런 게 배가 불러가 기름이 찬 게요. 배가 이런 게 저절로 또 자빠져 뒤로. 그러니 모양 자빠지지 행동 자빠지지 만 가지가 다 자빠져. 배구멍 자랑만 해. 배구멍이 뭐예요? 출생 때가 아니요. 기초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 내가 나온 그 기초가 10편 22편 9절에 주님이 이 땅에 나오라 했는데 그 기초를 몰라. 그 주님을 모른다 이 말이요. 그렇게 은혜를 못 받아. 오늘 여기서 요셉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럼 은혜 입는 게 뭐예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그래도 안에 더 가야 4단계 해결을 해야 그렇게 이 소리가 뭐냐 주인의 나쁜 걸 보고 흉보고 여러분과 제가 TV상이나 지상보도에 뭐 나온 걸 제가 예활들어 이 얘기를 조금씩 한다고 그 얘기도 하지 마라 어떤 분 가는데 아니요 그게 우리 현실 앞이에요. 우리 현실 앞에 그분의 그 죄를 그분 죄가 아니라 내 끌어보라 이 말이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래 거울로 보라 했지. 오늘 요셉이 그래 봤어. 자기 주인 여러분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의 주인 종종 보면 직장 상사 때문에 못 해먹겠다고 사표 내는 사람이 있어. 거래상에 그 상 거래하는데 그 거래처 때문에 더럽다고 직업 바꿔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 크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전부 이분은 요셉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요셉 돼야 되는 나는 전부 감사했어요. 주인이 어떻게 나쁘든 여기 보디발이라 그러면 왕 밑에 최고자인데 아니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동방예의주기라 덜하지만은 다른 옆에 나라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는 꼬라지 여러분 소문 들어보니 얼마나 더러워요. 정말로 아이꼽지 생선 비린내는 저리 가라요. 막 토할 것 같아. 그런 인간이 바로 이 보디발인데 그 집에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은혜 받았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말이요. 사단 계기가 안 끊어졌다. 계속 그 젤레저로 회개했다. 빌립보서 2장 4절대로 그 젤레저로 회개했다. 그래 놓으니 내 죄로 회개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이 지금 뭐가 안 된다 안 된다 좋게 안 풀린다 여러분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데 박 목사가 보니 저거를 그냥 어물쩡 시간만 때우고 지나가면 세월이 약이라는 귀신소리 유행가 가사만 듣고 시간만 때우려고 덤비는데 그래 놓으면 결과는요 창세기 50장 20절처럼 모든 악이 선으로 안 바뀌고 선도 악으로 바뀌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더러운 인생을 망쳐요. 우린 그 길 가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드 문제 생긴 거 지금 내가 잘못했지만은 이걸 복으로 바꿔 인생을 새 출발하고 모든 걸 좋게 바꾸는 길은 오늘 이 말씀밖에 없다. 이 말씀으로 살자. 문제가 무슨 문제냐 가정 파괴냐 경제 문제냐 다 된다 이 말이에요. 병 문제냐 경제 문제냐 가정 문제냐 어떤 문제냐 국가 문제냐 오늘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요셉이 은혜 받았다. 참 나쁜 놈도 많고 너무 더러운 세상인데 요한일서 5장 19절 맞아 성경대로요. 세상은 점점 더 더러워져. 디모데후서 3장 13절이지요. 점점 더 악해져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사회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는 시대가 지금 왔다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하나님 말씀이다. 점점 더 악해진다. 그래 성경대로 된 건 다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소리인데 뭐가 이상하냐 그게. 그러면 마이비아도 점점 악해지기만 하느냐 오늘 요새 끝이만 되면 점점 더 좋아진다. 이게 대한민국에 이 말이야. 이 비밀이 대한민국에 왔다 이 말이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칼이 좋을수록 사시미가 잘 썰려. 칼 안 드는 거 해놓으면요 생선이 묵사발이 되버려. 도끼로 찍어놓은 것 같아. 참말로 그 해도 먹으러 볼락하면 참말로 회개한 걸 먹어.
칼 잘 되는 건 보면요, 종이같이도 썰어놔요. 그래, 마이 배워서 그렇게 돼도 선하게만 쓰면 돼. 근데 선하게 오늘 새벽 예배처럼 머리에 악으로 배운 걸 선으로 쓸 수 있는 건 마음 바꾸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야. 생각은 아무리 바꿔봐도 이 이중인격이 바꿔봐야 이중이요. 그렇게 이 마음을 바꿔야 이 전체가 바로 바뀌어. 그러면 행동이 달라진다 이 말이야. 오늘 여기서 요셉이 보세요. 보디바를 쳐다보고 은혜 받았다. 여러분 꼭 교회에 와서 주님만 쳐다봐야 은혜 받는 거고 십자가만 봐야 은혜 받는 거지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형무소 돌로 된 그 석기찬 벌거지가 기다리는,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요 강대상보다 강대상 요 한 3분지 이만하겠어. 옆에 문이 없어요. 돌을 팠기 때문에 우리서 매달아간 이루는 거들 앉아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해라 기뻐해라. 빌립보 4장 아니요? 그게 무슨 소리요? 오늘 요새까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처지가 어떻든 감사하세요. 요셉은 감사했어. 그런 게 은혜를 받았어. 자, 에베소서 1장 7절 은혜 받는 게 뭔가? 상대방 주인이 악인이든 뭐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악의 소굴이든 뭐든, 내가 지금 있는 데가 세상에 악들만 모인 부패한 그런 집단들만 모였든 어쨌든 내 은혜 받는 거는 사회 환경하고 문제가 아니다. 아멘. 거기서 깨닫기만 바로 깨달으면 아멘. 나는 은혜 받는 사람 된다 이 말이야. 내 사는 길이 나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장소 환경 어디가 있는 게 아니요. 시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령이 있고 남녀 구분이 없고 노소 구분이 없고 빈부귀천의 분별이 없고 학식이나 무식이나 분별이 없어. 누구든지 된다 이 말이야.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전능자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준 양식이요. 이 양식은 애나 어른이나 다 살아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은혜서 어디 받는가?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서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 자, 오늘 요셉이 말합니다. 그 주인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은혜 입는 게 어디 안에서? 4단계 해결.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로 4단계 해결하면 뭐를 입어요? 은혜 입지요. 은혜 입은 게 재용산 받은 거지요. 그러니 4단계 해결만 하고 계시면 죽은 자가 살지요. 그렇게 산 자의 하나님이라 오늘 도와주시지요. 그러니까 해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사는 거로 끝치는 게 아니라 살고 또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요새 죄사함 받으니까 요새 뭐 이렇게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주인을 어쩌다 해요? 안 보는 데서는, 안 보는 데 나라 임금도 욕한 게, 아이고 더러운 새끼 저런 기야, 뭐지 귀신 종교 믿는 저기 어째 돈을 벌었노? 이 카락해요? 성기딱 했지요. 여러분이 안 되는 게 여기 있어, 여기. 4단계 잘 한다고 해놓고는 죽은 게 4단계가 살려놓으면요, 아이고 지 새끼 저기야, 저기 사자이라고 야, 아이고 저기 우리 팀자이라고. 요즘은 뭐 영어가 들어온 게 빌팀이 다 있어. 아니 이랬어 하면서 욕이나 하고 있지. 그런데 시편 139편 1절부터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시네. 아니 이 녀석 봐라, 근거에 그래 4단계 얘기한다고 이랬어 하세요. 하도 귀여워. 그래서 좀 죽은 걸 살리줘나 왔더만은 눈 뜨고 사함께 또 욕하기 시작하네. 그래 이게 안 되겠다, 이게 또 지게 되겠다. 물에서 대가리 몰라고 콧구멍만 나오면 숨만 쉬면 이제 뭐 눈만 뜨면 욕해 제끼요. 아 그래가지고 또 거기 남말하는 게 별미라. 이게 약간 여름에 음식 맛을 때 식초 좀 새콤하게 만나듯이 입에만 달다고 뭐 나무 말을 한 개 하면 뭐 저쪽에서 또 한 개 한 개 내가 더 많이 안다. 그래가 거짓말 없는 거 있는 거 보태가지고 또 두 개씩에 그렇게 저쪽도 알았다 니도 그랬나 나도 귀신들어 다섯 개다 나는 열 개다. 그걸 내주 보면요 요 방구 낀 게 저 항소가 왔다 갔다 해. 이래가지고 문제를 일으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딱 보니 기가 막혀. 예 이놈 안 되겠다 니 다시 뒤지라. 그러니까 목사님 4단계 함께 편안하게 되는 거 그것도
안 되고 뽀르. 아, 지가 그래 놓고 날 보고 자꾸 원망하네. 1년, 2년 전엔 좀 되디, 요즘 안 된대. 하는 게 여기서 섬기질 않네. 여러분, 섬기면은 어떤 사람이든 주님 섬기든 섬기면 주님이 갚아주지요. 자, 에베소서 6장 7절, 8절. 오늘 삽시다. 어떤 문제든 다 풉시다. 참, 항상 살아있는 사람 보면요, 사람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 얼굴이 같아요, 틀리요? 아까는 보면 죽은 사람도 있지, 이제 다 살았어 보면. 살았는데다가 이게 또 말씀을 잡숴놓은 게. 맞아. 그래서 내가 시험을 욕했구나. 아이고, 그래서 내가 미누리를 욕했구나. 아이고, 그래서 내가 오빠가 미웠구나. 아이고, 그래서 동생이 미웠구나. 그래서 동서간에 미웠구나. 그래도 남북간에도 미워지지. 이래가 동서남북이 다 원수여. 오늘 여기는 원수 없어. 그 사람에게서 오히려 은혜를 입어. 어떻게? 그 죄를 내 죄라고 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4절대로 그 죄가 내 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TV나 신문을 보고 뭐 사건 나온 거, 아이고 그거 죽일 놈이다, 그 소리 할 수 있어요? 그게 내 죄인데. 그게 바로 내 자식 부모 죄도 아니고 내 죄요. 오늘 바로 깨달읍시다. 지금 사회 문제 많다, 회개 많이 해서 복 많이 받아, 은혜 많이 받으라 소리요. 아멘이지요.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단 마음으로 숨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정의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이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주님 대하듯 하라 이 말이요. 아멘. 오늘 요셉이 바로 그렇게 했어. 이, 자기 주인 보디발이 그 더럽게 사는 모습을 요즘도 아니고 그 당시 같으면 얼마나 추하게 사는 걸 봤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요, 양반이다 뭐 공부 좀 했다 하면요, 적어도 자기 집에 밥은 두 그릇 뿐인데도요, 나무 여자 끄다놓은 게 다섯이요. 농가 먹으러 가니 한자이지 참말로. 그러니까 부정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나무 죄도 뭐 덮어놓고 죄인 아니놈은 없다, 빼앗은 게 알게요, 끄다놓고 네 죄를 알렸다 이래가지고 우리 집 밥 두 그릇 뿐게 세 그릇 더 가져와, 내가 여자 몇 명 더 끄다놓은 거 노는가 뭐 해야 된게. 이런 식으로 행기 우리 배운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때 그걸 욕한 사람이 없고 그걸 양바이라고 칭찬했어. 우리나라 문화 종교가 그랬어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 와 있어. 사는 길이 뭐예요? 이거밖에 없어. 여러분, 남편들이 어때도 주님 대하든, 부인이 어때도 주님 대하든, 직장이 어때도 주님 대하든, 모든 일에 주님 대하듯 하자. 주님 대하듯 하자. 그러면 살아요. 아멘이요. 오늘 누가 갚아줘 그러면? 그 주님이 갚아줘요. 이런 약속, 이건 누구 약속이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 거짓없이 이루어져. 우린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셉이 몇천 년 전에 요셉도 이 약속대로 했더니만은 전부 나를 해치려고 난리쳤지만 그게 전부 선 복으로 다 바뀌었다. 오늘 여러분의 저 현실이 복으로 바뀐다. 복으로 바뀌어. 아멘요.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요. 자, 창세기 39장 4절로 갑시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 주인의 죄를 내 죄로 4단계 해결을 했더니, 하나님 비밀로 4단계 해결을 했더니 은혜를 입게 됐어. 은혜를 입었더니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섬기게 되는 행동이 바뀐 사람이 되더라. 자, 이래 되면은 노사 문제가 모여 앉아가지고 빠이롱 소리 내도 안 되는 이 현실, 빠이롱 필요가 없어. 바로 섬기면 주님이 주인 마음을 우째요, 움직이지요. 그러면 월급이 아니라 연봉이 막 올라가요. 거기서 안 주면 딴 데서 갚아줘요. 전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시비라고 하는 초등학문 유치원 아들, 여러분 유치원 아들요 보세요, 반납 보면요 따로따로 선생이 다 나눠줘. 왜? 내 거 네 거 싸움하기 때문에. 아들 싸우는 거 보면 내 거라고 싸워요. 어른들도 왜 그 꼬라지냐 이 말이요. 반납 내 거 네 거. 여러분 조금 부피가 큰 사람이 보면 이 오른쪽 호주머니에
뭐 들었노? 욕이 들었구나. 요 놈이 오른쪽 오지면 내 거야 내 거. 그 왼쪽이 좀 가져가려고 하면 내 거야 내 거. 근데 내가 볼 때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그거 아니요. 왜 그 꼬라지요 그래. 오늘 왜 우리가 이 꼴이 돼가지고 고생하느냐. 요셉은 정말로 절망 중에 있었지만 됐는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은혜를 입었다면 섬겼다 입니다. 여러분 4단계 얘기한다면서 주로 이제 여자 쪽에서 그런 게 많은데 여지껏 남자 편 참 부인 편 잘 되다 오늘 발음을 할게. 4단계 얘기 실컷 내놓고 목사님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 요셉은 섬겼는데 못 살겠대. 무슨 놈 4단계 회개가 고른 응답이 나와. 4단계 회개 마지막은 감사요. 그런데 왜 주님같이 신랑을 못 섬기고 요따 엉뚱한 소리가 붙어 나와. 그러면 제가 그때요 기절 안 하고 남은 게 나요. 희한한 소리가 나와. 4단계 회개할 때 보면 폼도 예뻐. 하도 해놓게 모양은 아주 끔뻑끔뻑 하는 게 또 본 것 같아. 그런데 신랑 때문에 못 살겠대. 그러면 저는 또 한수 놔봅니다. 뭐 수도 아니지만은 한판 딱 바둑을 놔보면 자식이라도 보고 살지. 지혜비 닮아 딱 같다고 이러네. 아니 무슨 놈은 4단계 회개가 그래. 감사가 안 나고 왜 그래 그래.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너 주인이 어떤 사람이든 그 죄를 네 죄로 거울을 바로 봐. 사단계에게 바로 해서 감사로 바꿔라. 주인을 섬겨라. 주인을 섬겨. 이게 바로 사치 사는 길이요. 오늘 여기서 분명히 보세요. 요셉이 납니다. 여러분입니다. 어떤 문제라고요? 죽게 됐다고요? 카드 빚이라고요? 은혜 받아라. 거기에는 회개기 돼서 은혜 받아라. 그래도 안에 들어가라. 그러고 나면 그 현실 속에 죽일 놈이나 원수 같은 사람에게 네가 섬기는 자가 된다. 섬기면은 너 자신은 뭐 돼요? 종 되지요. 내가 종 되고 그 사람 섬기게 된다. 누구한테 하든 주님께 하든. 그러면 누가 갚냐? 주님이 갚아준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39장 4절 다시 봅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4단계에게 내 죄로 받아 은혜를 입어 그래도 안에 들어가서 주가 도와주는 누가복음 1장 28절까지 가니 주인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고. 우리 사회가 이래 되면요 너무 정말로 복지정책 안 써도요 너무 좋은 나라가 돼. 이래 되면은 세계에서 야 저 나라에 투자하자 그 소리가 나옵니다. 섬기며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았다. 여러분이 4단계 회개 내가 하고 섬기따로 그치지 말고 주인이 월급을 알아서 더 다 맞춰주고 전부 회사를 맡길 만큼 그것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된다고 했어. 여러분 왜 이런 사람이 못 됩니까? 뭐가 안 돼서 하나님 비밀 4단계 회개가 없어. 왜 문제가 복으로 못 바뀌고 문제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남을 죽이는 이런 생각밖에 못하느냐. 바로 못 깨달았어. 오늘 우리 사회 문제, 지금 내 문제, 여러분 자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국가의 문제 해결길은 하나님의 비밀뿐이다. 이거로 모두 살아야 된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렇게 되면은 가정 총무라 그 집안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잘한다 소리요. 그래 회사 가문식일 때 제일 잘하는 걸 목 잘라요 모르는 걸 목 잘라요? 그러면 알더라도 회사 일을 알더라도 염소맹구로 문제 일으키는 걸 잘라요 양처럼 도와주는 걸 잘라요? 양은 안 잘라. 정 안 되면 자기가 먹다 못 먹으면 냉기놓으면 냉기 낫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 사회가 내가 문제가 있다 가정에 문제 있다 우리 자녀가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든 오늘 이 자리요. 그 자리에서 죄 깨달읍시다. 깨달았으면 온전히 4단계 회개 이루어 그 미운 사람이 없이 지고 섬길 수 있게 합니다. 그 섬김이 섬김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부를 다 맡길 수 있도록. 여러분 2, 3, 4시면 가정 살아요. 내 인생이 살아요. 사회 국가가 살아요.
인류를 살린다. 이복을 받으러 오셨어. 아멘지요. 그게 바로 창세기 50장 20절로 마칩시다. 자, 50장 20절 찾아요. 거기에서 원수인 자기 형제들의 삶 전체, 조카들 삶 전체 다 21절에 책임지는 내용도 나옵니다. 얼마나 심리학적으로도 요셉이 잘 아는 사람이 됐는지, 당신들 날 만나니까 두렵지? 요래 얘기를 해요. 나면서 환하게 다하라. 그러면서 21절에 두려워 마소서. 그 말 한마디에 막 만년설이 확 녹아피서.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 누군가 용서를 못해요. 용서를 못하는 여러분 사단 계기가 안 됐어. 용서도 못했는데 뭘 섬겨 섬기기는.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요? 오늘 종교 앉아 있는 사람 됐습니까? 그거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도록 살 때 종교 앉아 되지요. 여러분, 답은 하나님 비밀뿐이에요. 그러면 어째 되느냐? 어떤 지금 재앙으로 사면 초과가 되고 조상이 뭐를 심었는지 도무지 안 풀리는 분, 오늘부터 풀려. 그래도 더 잘 돼! 애국자가 되고 인류 살린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복을 받으러 오셨어. 아멘이지요. 자, 20절, 21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이웃을 돕는다고 할 때 당대도 안 떠올라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 당신들도 걱정하지 말고 그 자손들까지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축복을 받았길래 이렇게 자신 있는 소리 하고. 여러분, 이런 멋있는 사람으로 도무지 사방으로 살펴보면 이제는 외국으로 종놈으로 팔려가서 이거는 살 길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자기 나라 살리고 세계 살리는, 거기다 내 원수인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걱정하는 심리학으로 다 알아서 걱정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손들까지 살려주겠다고 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모두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으세요. 이 약속의 축복을 다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거예요.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어디다 우째고 주님께 맡겨. 여러분, 그 주님은 4단계 회개 뒤에 오시죠. 꼭 맡겨서 팔자 고칩시다. 옆에 인사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지금 태산같이, 나도 안 그래도 카드가 지금 아직 붓자만 났지 도자는 없는데 붓자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요. 그런다고 되겠나? 정말로 이게 될까? 그런 사람은 옆에서요 됩니다 캐가 안으로 확 밀어 옆이요. 그럼 억지라도 대구로. 자, 옆에 인사하세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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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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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서울도 돼요. 극한계는 아까 걱정하고 있던 사람이 하,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해놓고 지금 마치본 게네 또. 그래도. 자, 한 번 돼요.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자, 그래도 됩니다. 뭐 잔이가 아니면 지금 요셉처럼 코끝이도 안 빈다고요. 그래도 돼. 더 잘 되어서 그걸 갖다가 그 옷을 입고 돌아온다고 금이 하냐요. 그게 요즘은 더 비까비까 한다고 다이아몬드 하냐요. 더 잘 돼서 돌아옵니다. 됩니다. 오늘 아멘의 문 이 복 다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다 받아. 대한민국이 세계 살린다. 요셉같이 살린다. 세계 살린다. 아멘이지요.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참으로 좋으신 축복의 아버지, 무거운 짐지고 한숨 쉬면서 4단계에게 하기는 했지만은 도무지 감사가 나오지 아니했고, 4단계에게 해서 은혜를 못 받아 또 걱정을 하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는 아직까지도 원수로 미워서 못 보겠고, 직장은 더러워서 못 다니겠고, 꼴보기 싫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면 초가로 둘러싸이고, 왜 이런가 왜 이런가 했더니 이게 감사로 바뀌어야 내가 섬기는 마음이 나와야 그 원수가 재산을 다 맡길 정도로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오늘 요셉이 주와 동행하여 이 복을 받았다고 하니 우리가 4단계 회개로 주님 만나게 하시사 이 복이 내 복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나 개인의 적은 문제 같으나 이 문제로 인하여 큰 사회의 문제를 일으킬 것을, 오히려 4단계 회개로 주님 섬기듯 섬기기만 하면 주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의 화 문제가 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내 나라를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모두 내 것으로 다 받아 자손에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인류 평화를 위한 귀한 일 감당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부터 바로 내가 요셉이라 어떤 형편에서도 4단계로 감사할 줄 알고 그 일에 성실한 자가 되는, 주인을 섬기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그 10년 가정 자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